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속 시야시야입니다. 슬슬 추워지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출사를 다니고 싶지만 눈이 막 오고 바람 막 불면은 실내에서 꼼짝하기가 싫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법. 실내에서라도 무언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크리에이터의 기본 아닌가요? 실내에서 촬영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카메라? 오디오? 아니면 뭐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작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큰 효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성비라고 본다면은 역시 조명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색이든 표현해주는 RGB 조명은 가성비 이상의 가심비를 보여주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블로그를 통해서 300W의 아마란 300C RGB 조명을 선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조명이었습니다. 메인으로 써도 좋고 서브로 써도 아주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부피나 크기가 약간 부담스럽거나 하신 분들, 그리고 휴대를 좀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런 불편함이 생겨났던 분들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명이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었으면 정말 잘 가져놀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퍼처 아마란 브랜드의 PT 시리즈 조명으로 아주 컴팩트한 PT1C부터 이제 휴대성이 만만해서 이제 어디든 갖고 다니기 좋은 PT2C,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PT4C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 세 가지 모델을 한번 다 사용해 볼까 합니다. 우선 조명을 구입을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사용하는 색온도의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조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이제 한 2500K부터 10000K의 범위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LED 등도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용 LED 조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한 가지 색만을 나오게 해주는 온 거는 이제 5600K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500K 근방부터 6500K 혹은 그 이상의 색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바이컬러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풀컬러를 지원하는 모델이 이제 RGB 조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렇게 모든 색 영역을 표현해주는 RGB 타입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조명의 타입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이 중에 RGB 조명으로 아마란의 PT 시리즈 LED 픽셀 튜브로 튜브 타입의 조명입니다. 보통 하드라이트 타입과 패널라이트 타입, 그리고 플러서블 타입 등이 좀 있는데, 이런 스틱 튜브 느낌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죠. 우선 디자인부터 보면은 마치 이게 형광등 느낌으로 화이트한 컬러의 디자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절반은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퓨저 타입으로 부드러운 빛을 나타내게 해줍니다. 반대편의 한쪽은 조작부가 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메뉴와 선택 버튼, 뭐 OK 버튼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단에는 8분의 3인치의 나사산이 있어서 미니 플로어 스탠드, 포함되어 있는 미니 플로어 스탠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탠드 그런 것들에 이제 달 수가 있고, 여기 또 8분의 3인치 아이볼트 같은 거에도 장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이제 C타입의 어댑터와 매그네틱 T12 브라켓이 있으며, 두 개 세트로 되어 있는 구성품에는 전용 가방과 함께 플로어 스탠드, 그리고 USB-C 2 DMX 어댑터가 추가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개보다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을 같이 쓰는 게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각각 크기만큼 광량도, 배터리의 좀 크기, 타입도 좀 다른데요. 이 시리즈가 아주 메리트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배터리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팅의 좀 자유로움, 휴대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덕분에 전원 콘센트가 없는 아니면 먼 이런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작 방식은 뭐 여기 뒤에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서 조작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OLED 창 같은 게 하나,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뭐 조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 장점이라고 보면 이게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앱을 통해서 옆 어퍼처 조명을 컨트롤 가능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앱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앱을 제가 그룹으로 묶어두거나 따로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어퍼처 암활한 조명들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RGB 조명으로 이렇게 묶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총 5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PT4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시니까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조명이죠? 여기가 핑크색, 보라색에 좀 가까운 걸로 지금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색깔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꾸거나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녹색으로 바꾸거나 파란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밝기를 더 적게 바꿀 수도 있어요. 녹색으로 했는데 밝기를 줄이니까 이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이 더 잘 벽에 나타나는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조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핑크색이나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보통 보라색 계열이나 파란색 계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놓아서 이제 자기가 지정을 해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위에 조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조명은 지금 화이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600K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밝죠? 브라켓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꼽아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를 꼽아서 센터에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밝기를 조금 줄여 볼게요. 밝기를 조금 줄이고 색 온도를 뭐 3200이나 뭐 4000이나 5600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 색깔로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색, 이게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사방으로 조명을 해놨는데 이펙트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픽셀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RGB 조명이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캅, 그쵸? 경찰이죠. 경찰 요 램프처럼 이렇게 깜빡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를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 갖고 한 다섯 가지 타입이 있네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영상을 찍을 때, 연출된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뭐 드라마나 웹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촬영을 하죠. 뭐 파티라이트에서 실제로 영상이 꼭 아니라고 그래도 이렇게 파티에 쓸 수 있는 조명으로 세팅을 좀 하셔서 사용할 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이 플래시 같은 게 있어서 카메라 플래시가 탁탁 터지는 느낌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파이어워크에서 이게 불꽃놀이 이렇게 해서 빵 터지는 느낌을 여기서 이제 주셔갖고 좀 다른 연출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는 깨진 벌브죠. 깨진 거,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깜빡깜빡 지직지직거리는 느낌, 그리고 천둥 느낌이나 번개 치는 거죠. 이거는 다른 RGB 조명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기능인데, 이거 말고 여기는 픽셀 FX라고 해서 픽셀이 여기 나눠져 있는 거를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같이 무지개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컬러 페이드에서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요, 두 가지 색이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데, 원격으로 여러 조명을 한 번에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도 편리합니다. 덕분에 이제 별도의 스텝 없이도 혼자서도 컨트롤, 여러 가지 조명의 컨트롤 가능하죠. 저도 지금 여기 연결된 다섯 개의 조명, 그리고 여기 여섯 개, 아니면 더 많은 조명도 그룹을 해서 더 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디퓨징 된 빛이라서 근접거리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뒷배경에 이렇게 놓고 앰비니언트 조명으로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이 두 개 이상 세트라면은 각각 컬러를 바꿔서 동일 장소에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배경에 놓고 백라이트로 그냥 바로 사용한다고 해도요, 어색하지가 않죠.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비로운 연출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전에 RGB를 사용할 때도 그랬는데, 이런 튜브 타입은 경량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작다고 해도 이렇게 벽 쪽에 가까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조명이 조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명이 아예 화면 구도상에 나온다고 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활용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볼트나 브라켓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다양한 위치의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영역은 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연 등 촬영을 하면서 이제 배경에 좀 더 색다른 변화를 줄 생각으로 RGB 라이트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런 밋밋한 평면에 저런 배경이라고 그러면 더욱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RGB 라이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동일한 공간에서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다 하시거나 자신만의 컨텐츠 컬러를 색을 좀 나타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RGB 라이트를 한번 추가로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업퓨처의 아마란 PT 시리즈는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에 배터리도 내장 충전형이고 사용 시간도 굉장히 좀 넉넉한 편이고요. 이게 C타입으로 전원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이 연결을 해서 계속 어댑터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휴대성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고 이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져다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나 외부 인터뷰 중에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기에 이렇게 근접거리에서도 디퓨징이 돼서 괜찮죠. 그리고 모든 컬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 활용이 가능한 뭐 장점이 있는 조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곧 또 좋은 컨텐츠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